제주도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이 투자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4주 동안 도민 9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변했습니다. 재난 안전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